the number one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 (12시) 정보 데이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시 정보데이트 홍승섭입니다. 정보데이트는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 하시는 정보나 지역사회 화제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건강정보입니다. 페더웨이 에이스 치과의 폴 김 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바쁘신 중에 나오셨군요. 네. 불러주시면 언제나 오세요. 예. 오늘 어떤 주제로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오늘은 신경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경치료요? 네, 치과에 가면 이제 닥터들이 아무래도 신경치료 하셔야겠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듣는데 신경치료가 뭔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경치료라는 게 뭐예요? 네, 신경치료는요. 네. 치아 속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는 신경이 들어와 있고 핏줄이 들어와 있고 그 치아가 살아있도록 유지하게 하는 그 공급을 하는 관이 있는데 네. 그 충치가 깊어지든지 충치아가 갈라지든지 네. 그 공간이 그 오픈이 되면은요. 거기 박테리아가 자랍니다. 아하. 그러면은 그게 그 염증이 생기면서 통증이 생기니까 그렇군요. 그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네. 치아를 뽑는 거 아닙니다. 신경치료는 뽑는 게 아니라 치아 윗부분에서부터 구멍을 내서 그 공간, 비어있는 관처럼 생긴 공간을 기계를 이용해서 다 깨끗하게 없앤 다음에 빈 공간에 썩지 않는 물질로 채워놓는 것을 신경치료라고 네. 합니다. 결국은 이제 치아 속에 있는 신경을 죽이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신경치료입니다. 그런데요. 만약 죽이면은 예. 치아가 어떤 기능을 발휘하는데 어떤 영향을 받는 거 아니에요? 네. 기능상에는 문제가 네. 없습니다. 없어요. 그게요. 그 안쪽에서 신경치료하는 첫째 이유가 뭐냐면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 인펙션, 염증을 네. 막는 겁니다. 어떻게 염증, 막냐면은 네. 치아가 충치가 생겨서 아픈 이유는 그 신경 그 들어있는 그 공간이 박테리아가 자라서 박테리아가 뿌리 끝 쪽으로 올라가면서 아하. 거기에 톡신 그러니까 독소를 뿜어대면은 네. 또 박테리아가 바깥에 나가서 자라게 되면은 뿌리 근처에 있는 뼈에 염증이 생겨서 그게 아픈 거지. 그렇게 될 경우는요. 어떻게 하게 되냐면은 신경치료를 해서 안을 완전히 깨끗하게 네. 제거하고 막아놓으면은 속에서 더 이상 박테리아가 못 들어오게 하고 무슨 못하죠. 물질을 막아놓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그 바깥에게 뿌리 바깥쪽에 있는 뼈 주변에 있던 앱세스라 그러죠. 염증 그거는 네. 몸 혈행 피가 통하면서 그 면역 체계에 의해서 다 그 박테리아가 제거가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더 이상 아프진 않고요. 그리고 그 작용 면에서는요. 물론 안에는 죽었기 때문에 힘을 못 쓰지만 네. 이게 씹을 때 우리가 느끼는 씹는 힘 받는 건 어디서 느낌이냐면 안이 아니라 실은 뿌리를 막 저기 싸고 있는 네. 근. 근막 거기에서 우리가 힘을 느끼고 씹었을 때 맛도 느끼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신경 치료를 해도 전혀 씹는 데든지 느낌이든지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아, 신경 치료. 자, 그 신기해요. 그 박테리아 같은 게 어떻게 그 이 치아 속까지 들어가서 거기서 기생을 하는 건지 나는 그 대단한 녀석들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그 박테리아가 들어갈 수 있는 게 왜 그러냐면은 제가 많은 분들한테 미리미리 와서 호미를 막으시라고 하는 이유가 네. 제일 많이 원인이 되는 게 충치입니다. 충치가 작을 때는 거기에 신경하고 멀어요, 거리가. 네. 그래서 거기서는 박테리아가 신경 쪽으로 침투를 못 하는데, 네. 아프지 않으니까 그냥 놔뒀다가 점점 깊어지고, 그 충치가 신경을 닿을 정도가 되면은 충치에 살고 있는 박테리아가 이 신경, 거기로 넘어 들어가는 겁니다. 아. 그러면은 100이면 100, 그건 염증이 생겨요. 그렇군요. 그래서 미리 오시는 게 중요합니다. 약간 뭐 충치가 생기지 않도록 치아 관리도 잘 하셔야겠습니다만 이 닥터들이 보면 뭐 최소한 반년에 한 번씩은 정기 점검을 받아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걸 꼭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그런데요. 이제 어떤 분들은 크라운을 하게 될 때 크라운을 네. 하게 될 때는
신경치료를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크라운 할 때 신경처리 치료를 꼭 해야 되나요? 꼭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네. 나는 한국 분들이 옛날에 그러니까 한국에서 한 30, 40년 전에는 크라운 쉴 때 되면은 그냥 괜히 필요 없는 치아도 충 죽인다 그러면서 괜히 비서를 집어넣고 해서 죽여 반쯤 죽였는데 씌워놓으면은 네. 당분간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많은 의사들이 그렇게 한 경우가 있었어요. 아하. 그거는 그 제가 요즘에는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되고 요즘 안 학교에서 절대 그렇게 안 가르칩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 옛날에 치료하신 분들이 크라운 하는데 왜 신경치료 충 안 죽이고 합니까? 충이 아니에요. 벌레가 오히려 아니에요. 의사한테 아는 척하죠? 네. 크라운 하면 뭐 신경치료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신경치료는요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래서 하다하다 필링으로 떼어오고 살려보고 하다가 하다가 안 되면은 신경치료를 해서 크라운 씌우는 게 마지막 단계고 네. 그 다음에 신경치료가 평생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평균 수명을 10년을 봅니다. 미국에서는. 물론 아, 그 이상 쓰는 것도 있고 네. 더 덜 쓰는 것도 있지만 10년 정도 지나면 신경치료 그 했던 자리가 다시 염증이 또 생겨요. 저런. 그러면 재신경치료를 또 해야 돼요. 그거는 아. 또 옛날에 집어 위에다 구멍 뚫고 옛날에 했던 신경치료 물질을 빼고 조금 더 깎아서 더 큰 걸로 메꿔내는 걸 재신경치료를 하는데 네. 그 단계를 수반해야 돼요. 아하. 그런데 의사로서는 저기 신경치료를 면할 수 있으면 당연히 면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신경치료를 하게 되면은 이게 아까 금방 말씀드렸지만 평생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10년. 그 아내를 네. 죽이는 거예요. 네. 평생 가는 게 아니고 앞으로 10년, 20년 있다 또 해야 되고 그 안 되면 뽑고 임플란트 해야 되는데 네. 왜 네. 굳이 그걸 끌어다 하느냐 이거예요. 신경이 아내가 살아있으면은 그 치아는 크라운이 오래 갑니다. 네. 그래서 한국에서 옛날에 크라운 했는데 젊었을 때 했는데 크라운이 40년 되는데 아직도 멀쩡하다. 그런 거 가끔 봅니다. 어허. 이유가 뭐냐? 아내가 멀쩡한 치아를 크라운을 씌웠기 때문에 오래 가는 거고. 그렇군요. 또 한 가지는 미국에서 했는데 크라운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뭐냐 안 돼서 뽑게 됐다고. 네. 그 치아는 왜 그러냐 하면은요. 신경치료를 했던 치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하. 멀쩡한 치아가 아니라 안 좋은 치아를 겨우 요즘 의실로 살려서 신경치료하고 빌드업하고 네. 겨우 살려놨는데 워낙 늙은 치아니까 할 수 없이 오래 못 가는 거고 네. 그래서 절대 비교는 상대 비교는 상대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절대 비교를 해야 되는 거죠. 말씀대로 이제 신경치료는 정말 마지막 단계 마지 못해서 그건 마지막 단계에서 나오는 것이지 그냥 밥 먹듯이 하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비용도 돈 천불씩 들어가는 거 그거 왜 끌어다 하려고 애를 쓰는지요. 그렇죠. 네. 이 어떤 면에서 보면 좀 혹시 좀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 닥터들이 양심불량 내 치아가 아니니까 예. 그냥 저 수술비 좀 올리려고 신경치료는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 크라운 할 때 신경치료를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예. 네, 그만큼 이제 양심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닥터들을 찾아갈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요. 어떨 때 신경치료를 해야 되고요. 어떤 때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지 그것도 좀 가르쳐주세요. 네. 첫째 신경치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염증이 생겨서 아팠을 때 하는데 이 치아를 치과를 오래 못 갔는데 치아가 아프다. 그러면 딱 생각하셔야 되는 게 신경치료 해야 되는구나. 일단은 접고 들어가세요. 아프면은. 네. 잘 때 주무실 때 아파서 못 주무신다. 깬다. 그럴 정도면은 신경치료 해야 됩니다. 네. 그거는 겉보기에는 멀쩡한 치아더라도 실제로 엑스레이 찍고 그리고 속에 충치를 긁어내 보면은요 노출이 되든지 거의 붙어 있든지 네. 그럴 경우는 당연히 하는데 어떨 때는 왜 신경치료 귀찮으니까 뽑고 임플란트 하겠다. 그럴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 하면요 충치가 너무 깊은데 네. 충치가 아래쪽으로 뼈 쪽으로 많이 내려가서 충치 그 마을진이라 그래요. 그게 뼈까지 가까울 경우는 크라운을 씌워도 잇몸에 염증이 심한 경우가 있어요. 저런. 네. 그럴 경우는 그거를 이거 해도 성공 확률이 높지 않으면은 신경치료가 또 크라운 했을 때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은 뽑고 임플란트가 낫습니다 하는 경우도 네.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신경치료 어떨 때 신경치료 할 수 있고 어떤 때는 또 임플란트를 하는 거는 의사의 판단에 맡기고요. 의사의 또 양심에 맡길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아까 말씀대로 말하자면 신경치료는 뭐 평생 가는 게 아니고 10년? 그렇게 못 가요?
10년 솔직히 말해서 네. 좀 저 같은 경우는 10여 년 이상 했는데 네. 실패한 거 거의 못 봐요. 어. 그냥 1년에 한두 건 정도 보는데 보통 전문의가 신경치료만 하는 분들이 하든 네. 일반 치과의사가 하든 물론 스킬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평균 95% 성공 확률을 봅니다. 네. 그래서 환자가 신경치료할 때는 컨센트라 그래서 컨센트폼이라 그래서 이런 치료를 동의서를 받는 거예요. 동의서를 받습니다. 이런 치료를 할 때 실패 확률이 얼마가 되고 이런저런 문제가 있으면 잘 안 될 경우도 있습니다. 가르쳐드려요. 그러고서 이제 사인을 받고 들어갑니다. 네. 95% 성공 확률이면은 굉장히 높은 겁니다. 다른 그 치료에 비해서는 그렇군요. 그렇지만 5%의 실패도 있으니까 있죠. 그거는 갬블이랑 네. 마찬가지죠. 네. 자, 신경치료 평생 가는 것이 아니니까요. 너무 방심하면 또 안 되겠다. 신경치료 사실 뭐 저도 옛날 신경치료한 기억이 나는데 어느 치아를 신경치료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메모를 그런 것도 잘 해둬야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최소한 반년에 한 번씩은 정기적으로 치과에 가서 검진도 하고 클리닝도 하고 그럴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신경치료가요, 어떤 거는 일반 이제 치과 의사한테 해도 되지만 어떤 건 또 전문의한테 가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 전문의에게 가야 되는 무슨 이유가 있어요? 네. 네. 근데 일반 치과에서요, 그 치과 의사가 자신이 있고 했던 경험이 있고 교육을 받았고 하면은요, 그 네. 어떤 신경치료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치과대학에서 졸업할 때 치과 그 신경치료를 많은 케이스를 못하고 졸업하는 경우도 많아요. 네. 그리고 치아가 위치에 따라서 그 신경 그 구조가 달라요. 가령 개수도 다르고 그 신경이 네. 앞니빨 송곳니부터 송곳니 사이 그쪽은 신경이 딱 하나예요.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일반 치과에서 다 해요. 아, 그 정도는 다 해요. 앞니빨. 앞니빨. 송곳니? 그렇죠. 송곳니부터 네. 송곳니 사이. 아, 송곳니에서 송곳니 사이는 일반 치과에서도 가능하다. 그렇죠. 다 하죠. 그리고 그 뒤에 소구치라 그래서 어금니 앞에 약간 작은 치아. 네. 그 치아들도 웬만하면 하는 데도 있는데 네. 중요한 거는 맨 끝에 어금니가 문제예요. 어금니가 크 덩치도 그 신경이 크고 맞나 보죠? 많죠. 어허. 저 덩치도 크고 그리고 맨 뒤에 있기 때문에 집어넣기도 기구를 들어가기도 힘들고 네. 또 아래 치아의 경우는 뿌리가 두 개고 그 관이 신경관이 네 개까지 있습니다. 네. 평균. 그래서 그걸 일일이 찾아내서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 그리고 더 어려운 것은 위에 어금니가 더 힘들어요. 네. 그거는 뿌리가 세 개고 관이 세 개에서 한 다섯 개, 여섯 개까지도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걸 찾는 게 그리고 한점 속에 있기 때문에 아.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일반 치과에서는 어금니 그러면은 그냥 무조건 골치 아프고 힘드니까 그래요. 하지만 일반 치과에서도 그거를 좋아하는 사람 많아요. 저 같은 네. 경우는 일반 치과에다가 레지던스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 배워서 알긴 하겠지만 재밌어요. 재밌어요. 손이 좀 섬세하니까 그런 네. 거 못한 땀들이 못하는 거 제가 해서 성공해내요. 섬세하게 하는 걸 좋아하시고 또 성취감이 예. 있으시군요. 남들 못하는 거.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치과를 하면서 환자를 오서 이거 어금니를 신경치료 해야 되는데 내가 자신 있게 해줄 수 있습니다 하고 네. 하는 거 하고 이거를 이거는 보내겠습니다 하고 환자한테 더 불편을 끼치고 비용 면에서도 한 배 반에서 두 배 더 들게 하고 그렇군요. 그게 안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건 합니다. 그리고 보내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그렇군요. 자, 이 신경 치료 보통 이제 송곳니 송곳니 사이는 일반 치과 닥터가 할 수 있고요. 뭐 어금니 같은 그런 좀 예민한 부분은 신경이 많기 때문에 이 전문의에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아, 그런 것 좀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방학 동안에 요즘 발치 같은 걸 좀 하는 게 좋겠다 그러거든요. 왜 해필이면 방학 동안에 발치를 합니까? 예. 네. 계속 그 얘기하는데 네. 방학이 제일 좋은 상황이 애들이 그러니까 나이 으로 보면은 15살에서 19살 사이가 제일 좋은 사이 그 나이예요. 아, 네. 그 이유는
뿌리가 다 형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웬만큼 나와 있기 때문에 뼈를 많이 안 깎아도 되고, 아. 뿌리가 반 정도 형성돼 있으니까 신경 밑에 위험한 걸 건드릴 것도 없고, 네. 빠지기도 쉽고, 뽑고 나면은 딱 꼬면 오면은 완전히 덮어지니까 자라물고. 네. 그때인데 그거를 학교 다니면서 그걸 하고 나서 일주일 정도 누워있고, 누워있는 건 아니지만 좀 쉬어야 되고. 아, 쉬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학교 다닐 때는 스트레스 받을 때, 시험 볼 때, 뭐 네. 프로젝트 있을 때 그 애들 공부하는데 부담이 되니까. 또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는 학생들 네. 제가 꼭 권합니다. 대학 들어가기 전에 여름 방학 중에 뽑고서 그 학교 보내면은 큰 위험 부담 하나 줄인다고. 그렇군요. 네. 지금이 이제 그 이 이빨 치아를 빼는데 가장 좋은 시간이 되겠네요. 방학 맞은 학생들.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 클리닉에서도 스페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저기 방학 동안에 이제 발치도 하는데, 발치 이거 치아를 빼는 것도 일반 이 의사들이 안 하고 또 전문의한테 맡기는 것도 있더라고요. 예, 그게요. 네. 이 일반 치과에서는요. 대학 일반 치과 대학 졸업했을 때 네. 그래서 어금니 뽑는 거, 사랑니 뽑는 거를 안 해요 거의. 아 그래요? 그 거의 교육을 안 받고 그냥 나와서 그냥 배워 사는 경우도 있고. 네. 저는 레지던트 할 때 그걸 배웠기 때문에 하는데 좀 위험 부담이 좀 있긴 있어요. 네. 그게 그 사랑니 거기가 있는 위치가 큰 신경이 지나가는 자리고 아. 위에는 사이너스가 있고 쉽지가 않으니까 일반 네. 치과에서는 저희가 스킬이 안 되면은 위험 부담 안 하려고 일단 보냅니다. 오랄 설전한테 보내면은 그게는 일단은 전문의는 우리 일반 치과 수과에서 곱하기 이 정도는 해야 됩니다. 가격을 말씀하는 거죠? 네. 치료비. 네. 그래서 네. 저는 뭐 불행인지 다행인지 그런 교육을 다 받았기 때문에 네. 그냥 누워있는 사람이 특히 어려워요. 네. 그런 거 그냥 쉽게 해드리고. 그렇군요. 제가 네. 제자랑만 보니까 제자랑만 하는 것 같은데. 아, 제자랑을 좀 하셔야죠. 네. 뭐 열심히 또 배우셨으니까. 네, 여러분들 뭐 이 치아를 뽑을 때, 발치할 때는 페더웨이 에이스 치과 폴기 원장 만나시면 되겠습니다. 아, 발치는 꼭 해야 돼요. 사랑니는 네. 해야 됩니다. 웬만하면 그거는 근데 예. 그거를 본인이 결정할 것이 아니라 치과 의사한테 결정을 하게 해야 돼요. 조직 네. 검사를 해서 엑스레이 찍어보고 또 이 사랑니가 완벽하게 다 났는지. 나왔으면서 또 작용을 제대로 하는지 네. 작용을 하는데 이게 사람이 클리닝을 잘해서 그게 깨끗하게 그 유지가 되는지 고개가 된다면은 안 뽑아도 됩니다. 네. 근데 뭐 거의 95% 이상의 환자들이요 사랑니가 필요 없어요. 그리고 누워나고 나오다 말고 잇몸에 덮어 있어서 주기적으로 염증을 일으키고 그런 경우라면 당연히 뽑아야 되고요. 네. 그리고 문제를 미리 제거하는 게 낫죠, 그렇게 해서. 그렇군요. 근데 이 조물주가 이유 없이 뭐 이렇게 여러 개의 치아를 만들어 놓은 것 같지는 않은데 사랑니는 빼도 좋다는 논리가 맞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턱뼈가요. 네. 사람 네. 턱뼈 그 사이즈하고 그 치아 사랑니까지 포함한 모두 치아의 그 배열한 그 길이하고 비교해 보면요. 네. 치아가 길고 턱뼈는 작아요. 아. 치아의 그 그 정렬해놓은 그 길이에 비교했을 때 아, 네. 그래서 마지막 치아는 턱뼈 그 씹는 면에 있는 게 아니라 마지막 치아는 턱뼈 속에 들어가서 있는 네. 위치가 되는 거예요. 어허. 나와도 뒤쪽은 턱뼈에 그 뒤쪽에 있는 턱뼈에 걸려 있게 돼 있어요. 일반적으로. 아, 네. 그러니 그게 씹히는데 적용이 될 수가 없고 클리닝이 안 되고 어허. 염증 일으키는 게 당연하니까 한두 번 아팠으면 더 고생하지 마시고 뽑고. 네. 해결하세요, 그렇게. 워낙 깊이 있어서 이제 뭐 염증이 생길 우려가 많은데, 결국 뭐 빼도 괜찮다면 빼는 건데, 아무 지장 없는 거예요, 빼도요? 없습니다. 없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없기 때문에, 네. 제 세 자녀들 다 뽑아놨고요. 다 뽑아주셨어요? 저는 서른 살 넘어서 뽑았는데, 좀 일찍 네. 뽑을 걸 하고 후회하는데. 아, 그지 일찍 뽑아야 되는군요. 네. 왜 뽑고 나서 네. 아물질 않아요, 잘. 근데 어떤 저 치과 전문의는 또, 하루에 사랑니를 뭐 네 개를 다 뽑은. 예, 저는. 큰 피해가 없네요, 그거? 몸에? 없습니다. 그거를 제가 네. 권하는 것이. 예. 그, 한 개를 뽑으나, 네 개를 뽑으나,
아픈 건 비슷해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한 번씩 네 배가 아니고 네 번을 고생하는 하느니 네. 한 번에 그냥 고생하고 마는 게 낫죠. 그래서 제 아들놈도 그렇고 다 그렇게 했고요. 네. 그리고 환자들 웬만하면은 다 한 번에 네 개 뽑고 네. 그냥 하루 이틀 고생하고 그걸 끝나요. 오, 그렇군요. 그리고 저는 잊어버려요, 그냥. 잊어버려요. 네. 아, 그래서 너무 이거 치과 의사가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제가 한 적이 있었는데 학원에 네 개를 빼도 괜찮다는 말씀이네요. 그리고 젊은 학생들은 네. 건강하니까 전혀 예. 문제 없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페더웨이 에이스 치과 폴 김 원장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신경치료에 대해서 좀 많이 배웠습니다. 페더웨이 에이스 치과로 가려면 위치가 거기가 312가? 예. 그쯤 되나요? 312가 하고 퍼시픽 하이웨이인데 네. 그 하나르마트 선상인데 네. 큰 길 그 시애틀 쪽으로 한 100m 올라가면 왼쪽에 단독 건물 있습니다. 그렇군요. 31003. 남쪽에서 이제 99번도로 퍼시픽 하웨이를 올라가실 경우에는 H마트 내거리를 막 지나서 불과 한 100m 네, 두 번째 건물 선상에 건물이 보이네요. 맞아요. 네, 왼쪽으로 두 번째 건물. S치과라고 보이고요. 북쪽에서 내려오실 때는 H마트 건물 나오기 직전에 에이스 치과 건물이 역시 있겠습니다. 미리 또 예약을 하고 가셔야 될 테니까 전화번호도 좀 안내해 주세요. 네. 전화번호는 253 지역이고요. 네. 528-0911. 그래서 0911? 외우기 쉽게 네. 253 5 이빨. 네. 5 911. 오, 이빨. 이빨 아프면 911. 오, 911. 예. 그걸 아, 그걸 부르자 이거죠. 그래서 5 이빨이니까 528. 그 네, 그다음에 5911 하면은 이제 0911이 되겠습니다. 아, 번호가 너무 좋은데 이런 특수한 번호 사시려면 좀 돈을 더 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었나요? 기억 못 합니다. 우연히 우연히 들어간 것 같아요. 아, 그랬군요. 네. 자, 오늘 건강 정보 페더웨이 에이스 치과의 폴 김 원장님 신경치료에 대해서 여러분께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치과에 대해서 이렇게 또 치료받을 그런 경우에는 직접 예약하십시오. 253-528-0911 528-0911 528 591이 되겠습니다. 528-0911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The number one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